변호사가 그러더라. 당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판사가 나한테 쉽게 양육권 안 넘길 거라고. 근데 당신 죽어도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. 계속 생각했어. 어떻게 해야 당신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을까.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. 만약 당신이 구속된다면 판사도 생각이 달라지겠지. 맞아, 너 진짜. 이혼하자 우리. 난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소송 준비해. 고작 이거냐? 가족만큼은 지키겠다는 네 의지가 고작 이거야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던 건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야.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. 그걸 지키기 바랬다면, 아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아린이는 건들지 말았어야지. 진짜 웃기네. 재밌네. 네가 날 잡아? 네가? 네가 나한테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? 그래? 내 집에서 당장 나가.